Times. 네, 이 아름다운 앰플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여운 앰프가 아주 앙증맞은 정말 귀여워 죽겠는 앰프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정말 앰프는 여기고요. 네, 요 캐비넷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걸 리뷰를 하는 거예요. 예. 진짜 귀엽네요. 졸귀입니다, 졸귀. 네. 브라이언 메이의 진공관 앰프인데 예. 가장 작은 진공관 앰프. 그렇죠. 네, 현존하는 가장 작은 진공관 앰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브라이언 메이와 함께 디자인하고 보이싱을 했다고 하는데요. 복스 AC30 사운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트래블 부스터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게 MV50 브라이언 메이 리미티드 에디션 50W로 이렇게 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58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까지? 이 세트입니다. MV50 세트 해서 이 캐비넷까지 같이 58만원입니다.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이거 집에 있으면은 아, 이거 너무 자꾸 눈이 갈 것 같은 정말 충격적인 디자인. 무슨 화장품 냉장고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러게요. 이때. 정말 귀엽습니다, 이거. 이 빨간색도 참 고급스럽네요. 네, 좋습니다. 이 브라이언 메이 이 앰프는요, 헤드가 무게가 540g입니다. 어허, 네, 1kg가 이펙터, 안 나가는 이펙터 거죠. 하나 무게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가벼운 튜브 앰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레드 스페셜 기타, 그 브라이언 메이의 네, 그 전설적인 기타 있잖아요. 네. 레드 스페셜을 연상시키는 색상 조합을 가지고 있죠. 블랙 앤 레드. 그렇게 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튜브 사용이 되어 있고요. 게인, 톤, 볼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VU 미터 있고요. 네. 여기 인풋, 여기 위에 뉴튜브 딱 써 있고. 네. 그리고 후면부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트래블 부스트가 있어요. 예. 자, 여기 에코 모드, 그리고 이쪽에 스탠바이가 있습니다. 지금 전원을 연결하면 스탠바이 상태고요. 네. 온 하면 온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EQ가 플랫과 딥이 있고요. 예. 임피던스 4옴, 8옴, 16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스위치들이 후면부에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브라이언 메이 인터뷰를 보면은 사람들이 스타디움 콘서트에서 연주하는 소리를 집에서도 들을 수 있게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와. 이 제품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가벼운 이런 무게. 총 무게는 5kg가 안 됩니다. 이것까지 다 해도. 다 했어. 이 세트를 다 해도. 정말 귀엽죠. 네, 그리고 이 후면부에 여기 보시면은 그 EQ 위치가 플랫이랑 딥이 있었잖아요. 네. 플랫은 대형 캐비넷에 적합하고 딥은 작은 캐비넷에서 깊은 톤을 얻을 수 있는 설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딥에다가 해놓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거, 예. 딥. 예. 이따가 플랫도 한번 전환을 해서 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앰프 헤드가 540g, 캐비넷은 3.9kg. 예. 아, 정말 귀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한정판 컬렉터 세트에 이렇게 사진첩하고요. 네, 사진첩하고 키체인, 예, 엽서 예. 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주 귀엽네요. 정말 그 브라이언 메이의 팬이라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악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사운드는 어떨까요?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걸 저희가 일부러 미리 안 끼워놨어요. 왜냐면 네. 이걸 끼워놓으면은 다 가려. 너무 작기 때문에 다 가려요 이거를. 자, 이번에는 스탠바이를 이렇게 온으로 당겨보고요. 불이 딱 들어왔네. 네, 불이 들어왔습니다. 뉴튜브에. VU미터에도 불이 들어왔어요. 네. 뒤로 넘길게요. 네.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와! 오, 소리 크다. 오, 은근 진공, 진짜 진공관이네. 좋다. 이게 에코 온. 네. 이번에는 EQ를 지금 DB거든요. 네. 플랫으로. 좋습니다. 이번에는 클린저.
트리플 부스트. 오, 부스트 확 세요. 부스트가 세다. 이거 왠지 풀 게인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스카라무스카. 네, 아 멋있습니다. 병호, 병호미안 랩소디.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오, 좋다, 강하게 요 정도까지 트래블이 빠지고요. 트래블 생각보다 부스트가 상당히 세게 되네요. 네, 이번에는 싱글로 저희가 바꿔봤습니다. 좋습니다. 오, 싱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번엔 풀게인 한번 땡겨볼까요? 좋습니다. 그 강력한 소리가 있네요. 와, 이건 싱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싱글까지 네. 같이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그 요새 뭐 그런 거 있죠. 뭐 보이는 라디오 방송. 네. 보이는 앰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앰프. 알겠습니다. 저는 딱 이거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예쁘고. 네, 브라이언 메이의 그런 상징과도 같은 컬러들도 너무 조합이 잘 돼 있고 일단 귀엽고 저는 퀸 오브 앰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퀸 오브 앰프 좋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북스의 브라이언 메이 시그니처 세트 MV50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귀엽습니다. 더욱 더 귀여워요. 다음 시간은 19만원짜리 세트인데요. 네. 이거는 엠플러그 세트입니다. 네. 엠플러그 브라이언 메이 리미티드 에디션. 정말 오늘은 뭐 이것도 야 진짜 작다 말했잖아. 다음 시간은 요만한 게 올 겁니다. 기념품 같은 게 올 거예요.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앰플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자, 오늘 북스의 브라이언 메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